안녕하세요. 안산에 위치한 천신당 초하신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 분이다 하면은 아홉 분은 다 울고 가셔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보이고요. 그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죠. 솔직히 그 아이들이 동자동녀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일반 아이인지 알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떨리시죠, 선생님? 많이 떨려요. 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네. 선생님 촬영 오기 앞서서 놀라웠던 점이 네. 선생님은 점사를 볼 때 생년월일을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생년월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점사를 볼 때는 저희가 주로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까지 이렇게 들고 가서 점사를 보잖아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사를 보실 때 그러면은 생년월일은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신점으로 보기 때문에요. 생년월일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름도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로지 그냥 영으로만? 네, 영으로만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오시면 얼굴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봐드려요.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손님이 왔을 때 네. 딱 그 사람이 좀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시는 거예요? 오시기 전부터 느낌이 와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오신 분이 이제 몸이 아프시면 어느 곳이 아픈 거를 제가 느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과정의 아픔도 같이 와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직위를 받는다고 하나요? 네. 아, 직위.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목 쪽이 되게 뻐근한 사람이 손님으로 올 것 같 오게 되면은 네. 오기 전부터 선생님이 목이 아프신 거예요? 네, 이제 오시기 예약 전부터 아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약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약하시면서 동시에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들이 그러면은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의 길을 지금 걸으신 지가 정확히 몇 년 정도? 이제 7년 차요. 이제 7년 차? 네. 그러면 선생님은 신내를 받기로 몇 년 전부터 그런 증상들이 계속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신병이 와 있어가지고요. 저희 집은 이제 계속 대대로 이렇게 무당길을 가는 집안이어서 계속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린 나이에 무속인의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이제 눌림꽃이라고 눌림꽃을 계속 하셨고요. 근데 소용이 없었고 계속 아팠어요. 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힘든 점이라든지 아픈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뭐 따로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이시는 거예요? 느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느낌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화경으로도 보이고요. 화경이라면은 정확히? 이제 그림식으로 예, TV를 보는 것처럼 네. 예,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 몸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신령님들이 우선 일러주시니까 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신점이라는 거 선생님은 신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기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무당이지만 신기하세요? 예. 왜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죠. 이게 전화로도 영이 네. 느껴지나요? 네, 느껴져요. 그 목소리로도 느껴지고요. 우선 전화 상담을 하기 전에 이제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진하고 이제 나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영으로 보니까 이제 느껴지고 전화든 오셔서 방문을 하시든 간에 느껴져요 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촬영을 왔잖아요. 네. 저희를 처음 딱 만나셨을 때 네. 처음 받으셨던 느낌이 어떤 느낌? 우선은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을 적에 많이 떨렸고요. 네. 좀 바쁘게 움직이실 분이시다. 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차를 움직이셔야 먹고 사는 직업이시구나. 근데 좀 조심도 좀 하셔야 되겠다. 아, 그만해주세요. 무서워요. 그만해주세요. 네. 무섭네요.